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음식의 종류와, 그 다음에 조심해서 드셔야 될 방법. 첫 번째, 딱딱한 음식. 딱딱하고 크게 덩이가 져 있는 음식. 내려가다가 딱 걸려요. 걸리면 굳어지고, 경련 생기고, 통증 생기고, 체기가 생기고. 그럼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 사과, 배, 땅콩, 바나나, 포도, 떡. 이런 친구들. 딱딱해서 내려가다 잘 걸려요. 우리가 사과, 배, 오래 씹으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꼴딱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위장 입구 자극되니까 체하고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차라리 사과배 같이 딱딱한 음식들은 갈아서 아니면 전자레인지 돌려서 익혀서 거의 어느 정도로 익히냐면은 그 복숭아 중에 황도 복숭아라고 있어요. 그것처럼 부드러운 정도까지 될 정도로 익혀서 드시기. 그 다음에 바나나. 끈덕끈덕한 게 은근히 잘 차요. 잘게 잘게 썰어서 갈아서 후라이팬에 구워서 부드럽게 드시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잘 체하는 음식. 떡은 드시지 마세요.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 다음에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이 딱딱한 음식들은 내려가다 잘 걸려요. 드시지 마세요. 굳이 견과류를 드시고 자. 해바라기 씨 정도. 조금 조금씩 드시고, 괜찮으면 드시고, 괜찮지 않으면 드시지 않기. 체하시는 분들은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 그런 정도만 드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체하지 않는 음식 첫 번째 비결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독소가 많은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밀가루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밀가루가 98%가 다 수입이 돼요.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그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어떤 방부제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들은 각종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첨가물, 그런 방부제 같은 독소들이 압축된 형태로 들어오는 게 밀가루거든요. 밀가루가 제일 나빠요. 체하면 그냥 밀가루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안 드실 순 없고. 그럼 밀가루 드실 수 있는 방법, 요령. 밀가루 드시려면 우리밀이라고 있어요. 우리밀로 된 예를 들어서 뭐 소면 정도, 부드러운 소면 정도를 예를 들어서 점심에 드셨다. 그러면 저녁 때는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고, 밀가루를 드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소화제를 딱 갖고, 밀가루 드시면 그냥 소화제를 루틴으로 드시고, 그런 식으로 밀가루를 드시면, 안 드시면 좋지만, 키우는 생육 환경이 좋지 않은 음식, 닭 같은 경우에 이제 키우는 환경이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위장이 좋지 않은, 잘 체하는 분들은 항상 그게 탈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닭을 드실 것 같으면 키운 환경이 좋은 것. 유기농 센터 가면 좋은 닭들 많이 있어요. 동물복지닭이든, 뭐, 무항생제닭, 무성장 촉진제닭. 그 중에서 좋아 보이는 닭들을 부드러운 닭죽 정도의 형태로만 이제 드시는 것. 어떤 양식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뭘까, 물고기류들. 그런 류들도 좋진 않아요. 항생제를 그냥 루틴으로 사료에 넣어버리거든요. 그게 또 이제 위장이 좋지 않고 잘 취하는 분들의 좋지가 않아요.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이제 항생제 범벅인 어떤 닭이나 아니면 이제 장어 같은 것들을 조심해서 드시기. 이렇게 음식에 대한 종류에 대한 조심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런 종류를 조심하면 되느냐? 끝이 아니에요. 방법을 어떻게 드시냐?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면 위장골 또 자극하겠죠? 자극되면 뭐 굳어지고 경련 생기고 통증 생기고 체기가 꽉 와요. 우리가 보통 새끼를 먹어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위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참 좋죠. 규칙적으로 드시면. 근데 위장이 좋지 않고 잘 체하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세요. 그런 분들 따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조금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아니라 네 끼, 다섯 끼. 조금 조금씩 이제 나눠서 드시고, 먹다가, 반응이 온다? 그럼 딱 스톱하세요. 그럼 부족한 영양을 어떻게 해요? 나눠가지고 중간중간에 간식처럼 이렇게 드시면 돼요. 소화 잘 되는 간식. 예를 들어서 연두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계란후라이, 계란찜 같이 부드러운 거, 죽을 만들어서 보온병에 담아서 중간중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시는 방법 첫 번째, 한 번에 많은 양 드시지 않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물. 물을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한방적으로 보면은 물이 성질이 차요. 예를 따뜻하게 데우면 되지 않느냐.
성질이 찬 애들을 따뜻하게 데운다 해서 그 성질이 어디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물을 드시는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따뜻하게 먹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돼요.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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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돼요. 그냥 맹물보다는 미네랄이 포함됐으면 더 좋아요. 연근차, 우엉차, 뭐 둥글레차, 뭐 그런 정도의 차. 그런 따뜻한 차 종류의 물을 조금 조금씩 축이도록 드신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음식이나 물을 드시는 게 좋으세요. 지금까지 이제 잘 체하지 않는 음식 습관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글을 남겨주시면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